자, 여러분,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개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해수욕장 가도 해수욕을 하지 않고 갯바위 근처에 가서 쫄짱 개래끼들을 잡았죠. 자, 그렇게 개를 좋아했던 어린 내끼가 커가지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근처에 헤이루지를 갔는데 정말로 생소한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개를 바로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바로 가시투성 어리개라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은 킹크랩이라고 써놨는데 그 이유는 바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납득이 갈 거예요. 레츠 고. 오늘 인트로 좀 괜찮았죠? 아, 그거 안 했네. 빵이요. 자, 여러분, 가시투성 어리개라는 아주 생소한 개래기를 잡으려고 왔거든요. 제가 항상 헤루지라는 곳 불과 10분 거리에 갑자기 있더라고요. 원래는 이 녀석들이 여기 있는 녀석들이 아닌데 이상하게 포인트를 운 좋게 발견해가지고 오늘 잡으러 왔습니다. 날라라 보지야. 어휴. 어떻게 리발? 뽀찌 없는데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일단 차에서 봉지라도 가져올게요. 리발 뽀찌야 미안하다 윌슨. 자, 여러분, 지금 차에 이게 최고거든요. 다마 봉카라고 차량용 쓰레기 버리는 건데 네, 이거라도 챙길게요. 시작부터 느낌이 세한데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뽀찌가 이때까지 발로 차가지고 깨진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쓰레기 봉태 한번 먹을 거 담아볼게요. 이 녀석들이 저번에 봤을 때는 개체수가 진짜 많아가지고 여기 근처에서도 봤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차로 불과 10분 떨어진 곳으로 왔는데도 생태계가 달라가지고 살고 있는 애들이 다르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건가? 잠시만요. 차다. 저기 개 한 마리 보이세요? 한번 보시죠. 이 녀석들이 속도가 빠르지 않지만 제가 이 라삭 집게랑 잡아볼게요. 자, 잡아볼게요. 라삭 올 라삭 리발레께 뜯어줘. 우와, 뜯었다. 제가 잡았습니다. 와, 얘네가 붙어있는 힘이 엄청나서 지금 집게 이렇게도 안 떨어진 거 보이시죠? 떨었다.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가시투성 어리개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집게 보시면 돌기처럼 두들두들 나있고 집게가 한쪽만 커요. 크기는 그렇게 크게 자라지 않는데 요 정도면은 준성체 사이즈 정도 되거든요. 크면 한 요 정도 되는 애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킹크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이 녀석을 너무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심지어 남해 쪽 가면은 이 녀석이 시장에 가끔 나온대요. 그물에 걸린 애들. 그거 아니고서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거 뭐야? 너 왜 입에 뭔데? 팔에? 아, 팔에 처먹고 있어. 미안하다. 집에 가서 내가 너 쳐먹을게. 자, 일단 들어가라. 오케이, 한 마리 키. 오늘 여기 꽉 채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얘네들의 환경을 보면은 이런 겉에 붙어가지고 팔에나 이런 거를 좀 뜯어먹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저기 한 마리 있다. 얼핏 보면 그냥 털개 같아요, 털개. 저거 맞나? 라사. 리발 죄송해요. 헤루치 짬바 3년인데 개 록팔리다. 야, 여기 한 마리 또 있네. 얘 또 붙어가지고 뭐 먹고 있잖아요. 자자. 뭐야? 뒤진 거야? 뒤진 척 하는 거야? 뒤진 척 하는 거면 뒤지고 살아있으면 뒤진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척을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근데 여러분, 얘는 크기가 너무 작죠? 이런 거는 저 멀리 꺼져. 어느 정도 크기가 된 녀석들만 찾아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좀 큰 것 같은데? 라사. 오케이, 잡았다. 우와, 개 크다. 개 커. 자, 얘 사이즈 크죠? 아까 요만큼 자란다 했잖아요. 거의 성체급입니다. 이게 보통 암수구배를 배때기로 하는데, 배가 삼각형이면 수컷이고, 넓으면 암컷인데, 얘는 배때기 구별을 잘 못하겠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엉덩이가 이미 나와 있어요. 보통 이게 바늘을 이렇게 접혀가지고, 여기가, 잠시만. 이게 벌어지네? 오예, 울지마. 여러분, 이 버러지네. 이거는 이따가 제가 집에 가서 처먹을 때 관찰해볼게요. 배고파 들어가라. 자, 두 마리. 여러분, 해루질하면서 맨날 똑같은 거 보다가 새로운 거 보면서 해루질하니까 개신나. 자, 지금 보면은 얘네가 이쪽 바깥쪽에 있거든요. 요런 벽 쪽에도 사실 개들이 많이 붙어서 사는데 얘도 살고 있나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개 리발 루랄 같은 거 밖에 없어요. 안쪽에는 아예 안 살고 있네.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오케이, 저기 있다. 자, 여러분,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두 마리네. 룸가룸가 하면 기다려줄게. 빨리 끝내. 나도 5분밖에 안 걸려. 5분에 쭈빵이기도. 여기까지 할게요. 얘네가 위에서 보면 애기 킹크랩 같아요. 그래서 잡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고, 심지어 얘네 과가 왕개과라고 해가지고 똑같아요. 왜 한 마리 없어?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속도 보여드릴게요. 느립니다. 일반 쫄짱개보다도 훨씬 느리고, 남해안 털개 있죠? 완밤송이 딱 그 정도 느낌? 야, 너무 신기하다. 엉덩이가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엉덩이 들썩들썩해서 투월킹 개잘 쳐요, 리발. 투월. 바로 저 멀리 꺼져라. 이건 뭐지? 이거 뭐지? 뭐가 움직여가지고, 잠시만. 약간 전복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이거 뭐, 엥? 가리비구나, 너. 아유, 저 멀리 꺼져. 두 번 튕겼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이즈 괜찮은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게 원래 쫄짱개나 돌개들은 이런 사이 안에 붙어서 숨어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낮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먹이 활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 얕은 곳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딱 보여요, 눈에. 굉장히 밝은 색을 가지고 있어서 저것도 맞나 모르겠네. 우야야. 야, 개 크다. 보이시죠, 여러분? 딱 보이죠? 라삭 리발레키야. 오케이. 야, 밥도 가져왔냐, 리발레키야. 우와, 얘 진짜 크다. 아까보다 색이 좀 어둡습니다. 아까는 굉장히 밝은 색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두운 색 띄고 있죠? 어우, 신기하네요. 자, 한 마리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색 차이 보세요. 발색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얘가 잡았던 것 중에 지금 제일 커서 기분 개 좋아. 바로 덩크. 넌 다시 들어가. 3 포이널. 우와, 개 커.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이게 진짜 점점 커지니까 개 미치게 재밌네. 라삭. 그리고 잡기도 쉬워서 재밌어요. 옳지. 어휴, 크다. 그래. 글로 가야 육지야, 리발레키야. 내가 쳐먹어줄게. 오, 얘는 공격성이 좀 있다. 집게가 굉장히 두꺼워서 물리면 굉장히 아플 것 같은데 한번 물려볼게요.
아, 어, 야, 펀치 새끼야. 얘도 바로 들어가라. 잠시만요, 여러분. 한 마리 더 있었어. 보이시죠, 여기? 자, 요거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잠깐만, 관찰 한번 해볼게요. 작은 손가락으로 딱 해가지고 먹거든요, 지금. 얘 붙어있는 이끼나 해조류를 그냥 먹는 것 같아요, 주식으로. 라삼, 미안하다. 내가 먹어줄게, 너. 자, 여러분, 이 녀석을 사람들이 먹어본 후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유튜브 쳐봐도 요거를 먹었던 사람이 없고, 블로그에 한번 어떤 사람이 찐 상태의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녀석이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죽은 척 할 때 요렇게 다리를 다 오므립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만두개란 종류가 있는데, 걔도 천적을 만났을 때 요런 자세로 취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공이 되는 거예요. 굴러봐라. 그렇지, 일로 와. 다시 굴러봐라. 그렇지, 일로 와. 상마이 장난감이네. 덩크. 죽은 척은 같은 각각류들끼리 처하라고 하고 저한테는 안 먹혀요. 왜냐면 저 이거 못 잡으면 돈 못 버니까 집에 가서 은혜한테 걔 맞아 뒤지거든요. 이제는 좀 큰 놈들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 쟤 진짜 크다. 보이세요, 여러분? 네, 좀 위험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야, 오늘 이거 라삭 집게 안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안 들고 왔으면 롯데 뻔했네. 라삭.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집게 뜨지 마. 집게 뜨지 마. 웨이크보드 잉. 일로 와라. 아, 물 속에서 커가지고 이거 확장돼서 보였네. 그렇게 크진 않은데 크네. 커요. 재밌어요. 좋아요. 야, 너도 들어가라. 얘도 큰가? 물속에 있으니까 원그버 때문에 모르겠거든요. 한번 일단 잡아볼게요. 커. 점점 커지네. 리발 기분 개좋아. 바로 잉 날아서 커터파 뱃속으로 쳐들어가라. 자, 여러분 10분 동안 잡은 거 보여드릴게요. 많죠? 오, 쟤 보이죠 여러분? 쟤는 근엄하네. 그럼 뭐야, 어차피 라삭 집게 끝났는데. 오케이. 털 잡았다. 털 노출. 어이구 죄송해요. 우와, 집게 크기 봐라. 큰 애들은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고 이렇게 개겨요. 죽은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가 큰 걸 알고 무리 중에서 세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더 세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냥 리발레 이거 만두개예요. 만두개 쳐들어가. 어이, 많이 잡았다. 좀 더 채워볼게요. 처음 먹는 요리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요리해서 제일 베스트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똑같은 지형인 줄 알았는데 한 블럭 옆에 오니까 또 없거든요. 아예. 잠시만요 여러분, 저 좀 흥분하는데. 월척이에요, 월척. 보이죠? 저기. 야, 제일 크다. 제일 커. 라상 렉기야. 우와. 여러분 이게 갈수록 커지니까 크기가 미치겠네. 예, 군소래기. 너 여기서 스트립쇼 하냐 뭐하냐. 왕개로 꺼져. 보통 걔들은 집게를 잡으면 집게를 떼고 도망가거든요. 얘네 보시면은 집게를 안 뗍니다. 약간 자존심 같아요, 리발렉기들. 내가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우와, 얘 집게 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에 이 집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 엄지손가락이 두께가 비슷합니다. 엄청 굵어요 실제로 보면. 우와, 힘 개세. 물리면 개 롯되겠다. 그리고 붙어있는 힘이 엄청 세서 이거 보세요 여러분, 뒷다리로 지금 버티는 거였거든요. 떼면 짝소리 날 거예요. 보세요. 쫙 들어가라. 진짜 큰 렉기 한 마리 잡고 싶다. 야야, 여기다. 개커. 한 방이야. 아, 안 돼. 가지마. 하, 저기 떨어졌어. 보이세요? 배때기 내밀고 떨어졌어. 아, 엉거주춤한 렉기. 지금 여기 잔챙이 보이시죠? 얘는 잔챙이에요, 잔챙이. 얘는 바로 죽은 척해. 어, 그래. 어우, 야. 어우, 연 같다, 리발렉기야. 개체수가 석초 깊이 들어올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기도 지금 한 마리 있죠? 얘는 잔챙이 아닌데 챙길게요. 일로 와봐. 일로, 리발렉기. 일로. 물에 떠서 바로 공중전. 다시 띄운 다음에 다시 공중전. 돌개들은 끝에 발에 동그란 게 있어가지고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보시면은 그냥 기어다니는 게 끝이에요. 일로 와라. 이야, 얘도 크다. 어휴, 살포시 쳐들어가. 이제 사이즈 어느 정도 되는 녀석들만 잡을게요. 큰 거 같기도 한데, 잠시만. 라삭. 라 붙었다. 저렇게 해가지고 앞집게를 딱 잡고. 오, 개 크네. 아, 배고파. 자, 이거 보세요. 바로 붙어버리죠. 개가 이렇게 붙는 게. 오, 예, 떨어지지 마. 일로 와. 나한테 붙어. 어우, 너무 좋아. 들어가 봐서. 자, 여기도 한 마리인데 얘는 크지 않. 크네. 챙길게요. 아니 뭐 작은 애들이 없네. 여러분 참고로 이게 작은 애들 아닙니다 여러분. 요 정도면 거의 성체 사이즈예요. 쳐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 와중에 돌개 나왔습니다. 돌개. 얘는 한 번에 못 잡으면은 못 잡아요. 개 빨라가지고. 아유. 아우, 잡았다.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대상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놔줄게요. 근데 돌개가 확실히 크긴 크네. 얘는 원래 큰 애들이니까. 야, 꺼져. 쟤는 저렇게 수영을 해요. 보이시, 오, 이거. 후진기어도 넣네, 리팔레키가. 후진한 거 보니까 정 떨어지네. 다음 거 잡으면 라면 쳐 넣을게요. 얘도 사이즈가 고만고만해요. 크다. 챙길게요. 아이씨, 그만 쳐야 되는데 이벤트. 아, 얘 작다. 볼링공처럼 꺼져. 다시 투성이 개래키야. 어디니? 여기 또 개체수 많네.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하나 둘. 오, 얘 크다. 오, 얘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키. 여기 또 셋. 오, 얘도 크다. 뭐가 더 커 둘 중에? 아래 깔린 애가 크죠. 바텀. 일로 와. 같이 와, 같이 와. 1타입이 누즈코 매부초코 마당 쓸고 춥고 완밤송이게. 개꿀 싸꿀 리발꿀. 지금 얼추 15마리 잡은 것 같거든요. 진짜 큰 놈 서너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찾았다. 아, 개 크다. 여기 밭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 두 마리도 있고 여기 한 10마리 있네. 여러분 저기 집게 큰 거 보시죠. 제 개 커요. 근데 각도가 힘들어.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너 한 마리 뒤집어 놓고 너 좀 크더라. 이렇게 엉켜. 그렇지. 그렇지. 룽가룽가. 그렇지. 좋지. 자, 그리고 여기 한 마리 더 해가지고. 오야, 얘 크다. 오케이. 야, 그렇지. 야, 이렇게 세 마리 엉켜. 얘네가 접착성이 있어가지고 다리로 잡는 습성이 있어서 지들끼리 이렇게 엉켜요 여러분. 오케이. 자, 이러면은 세 마리 엉킨 거야. 거미줄 같은 렉기들 싹싹 들어가. 여러분 얘를 정보도 없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보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했고요. 주변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그분은 심지어 얘네가 남쪽 수산시장에 가끔 나온다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믿을만한 전문가분이니까. 근데 독이 있지 않을까 버려버서. 있어도 먹을 거야. 괴물 렉기 어디니? 내 거만한 렉기 어디니? 얘네가 색깔이 붉은 애들이 있고 돌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보세요. 얘는 진짜 안 보이죠?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크다. 챙기게요. 요 정도면 이거 습관인데 챙기는 게. 쳐들어가. 여러분 진짜 괜찮은 거 라스트 한 마리 제일 큰 거 잡을게요. 야, 맛있냐? 뭘 그렇게 풀 같은 거 처먹고 있어. 형이 나 아빠 데려와. 아주 큰 놈으로다가. 집게 엄청나네. 마지막 라스트다. 발견했습니다. 우와. 좀 전에 잡았던 애들이랑 비슷해요. 일단 넣고 다른 애 찾을게요.
천시리발 안 끝나네. 이게 정말 확연히 큰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한 마리는 일단 없으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진짜 큰 녀석을 한번 마지막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크다 여러분. 진짜 찐 얜 찐 얜 찐이요. Holy shit the fuck. 끝났습니다 여러분. 얘는 진짜 역대급. 우와 얘 다리 이끼도 엄청 많은 거. 아 해초구나. 미안해. 제일 큽니다. 집게 크기 보세요. 잠깐만. 야 리발레키야, 사람 지나가는데 창피해. 뒤지는 줄 알았잖아. 네가 피날라 해주네. 근데 수염에 맺힌 물 맞아라. 이 새끼야. 일반 쫄짱기였으면은 얘 집게다리를 분명히 떨어뜨렸을 텐데 아무리 제가 털어도 방금 집게다리 끝까지 지금 안 떨어뜨린 거 보셨죠?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킹크랩 애들도 집게다리를 그렇게 쉽게 끊지 않거든요. 왕개과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왕개과 뭐다 지금 제가 막 씨부리고 있는데 요거는 들어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캡 리발레. 근데 또 욕심 나네요 여러분. 큰 녀석이 나온 포인트에서 또 큰 녀석이 분명히 나올 텐데 마지막 한 마리만 더 볼게요. 욕심 나네. 제가 개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집 주변에 색다른 개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코앞에도 이렇게 있어요 큰 놈들이. 얘도 커요 두 마리도. 근데 지금은 최상급을 찾기 때문에 와 개 크다 보이세요 여러분. 와 근데 여러분 제가 못 잡아요 지금. 저기 깊어요. 이럴 줄 알았어. 깊은 곳에 있다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조심히 가서 한번 해볼게요. 저 집게만 잡아서 빼면 돼요. 됐나? 왔다. 잡았다. 보셨죠? 집게 스킬 개 롯되는 거. 와 얘 큰데 얘는 여러분 몸통은 아까 잡은 제일 큰 것만 한데 집게가 너무 커. 잠깐만 호씨 안 놔요 얘네 잡으면. 집게가 진짜 너무 크다. 너무 멋있어. 야 너 가자. 뭐야 이대로 갈 거야? 네가 간다고 한 거야. 야 가자 상만아 산책하자. 떨어져. 와 이거 답이 없는데. 지금 두 손으로 기도하는 하고 있는데요 리발레키. 같이 이렇게 줄이랑 넣을게요. 한 줄 더 이지롱. 잠깐만 개 큰 거 한 마리 더 봤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미치겠네. 나 가고 싶어 이제. 와 여기가 빅존이네. 보이시죠? 얘네가 웃긴 게 이렇게 뒤집어 놨잖아요. 일반 개들은 팍 하고 바로 뒤집는데 얘네는 못 뒤집어요. 대신에 이 끝에 갈고리가 있어서 붙는 거에 특화된 애들인 것 같아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만요. 진짜 개 큰 거 한 마리 또 있다. 잡을게요. 여기 미쳤어요 여러분. 여기 존 미쳤어요. 집에 갈 때 작은 거 놔주고 갈게요. 와 집게 통통한 거 봐. 살 개 많이 들었다. 쳐들어가. 자, 여러분 저기 또 다른 종류의 개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집게가 없네. 집게가 얘는 공격을 받고 조그만하게 지금 이쪽에 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되게 귀여운데 뿔물맞이개라고 해가지고 수풀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 등 위에 이렇게 올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은신해서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애도 똑같이 해초 이런 거 처먹고 삽니다. 얘네는 이런 숲을 위에 올려놓으면 이런 데 잘 붙어있어요 얘네. 힘이 없네. 죄송해요. 제가 구라친 거였나봐요. 자 여러분 이제 찾아봤는데 더 이상 큰 녀석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잡은 요래기를 다 지금 바로 들고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한번 추배를 해볼게요. 이렇게 축축축 하면 다치거든. 야 이거 뉴포치 좋네.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시초성 어린이라는 녀석을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요 녀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제목에 작은 킹크랩 이런 식으로 써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진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시초성 어린이를 개문 강목과로 나눠보면은 절지동물 갑각류 식강목 왕개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킹크랩 여기 똑같이 보시면요 똑같이 동물 절지동물 갑각류 식강목 왕개과 똑같습니다. 제가 요 녀석을 캐루질 하다가 우연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딱 느낀 게 뭐냐면은 털개랑도 조금 비싸게 생겼으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킹크랩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렇게 똑같더라고요. 자 일단 요 녀석을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등값을 보면은 킹크랩이랑 모양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킹크랩도 약간 요렇게 생겼거든요. 울긋불긋 울긋. 그리고 여기 집게를 보시면은 두들두들거린 것도 킹크랩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근데 일반 개랑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요게 잡을 때부터 요렇게 말랑말랑 했거든요. 보통 이쪽에 성별 껍데기가 닫혀 있어요 일반 개들은. 지금 얘는 굉장히 말캉말캉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비치는 거 보면은 약간 내장 같은 느낌으로도 살짝 있는 것 같거든요. 얘네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카메라로 보고 실물로 보고 카메라로 보고 누가 그렇게 촬영을 해? 나도 궁금해. 알았어. 자 이게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랄? 그 앞에 혹시 루가 붙니? 룰루랄라야. 아, 그렇지. 룰루랄라. 룰루랄라리 이렇게 있는데 약간 크기도 내 거랑 내 거? 한번 찝지 마. 얘가 크든 내가 크든 기분 나빠. 너 오늘 웃음 좋은데? 자 그래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한번 터트려볼 예정이고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저도 댓글 보고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진짜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해서 이 수많은 녀석들을 오늘 뭘 먹을 거냐? 오늘은 세 가지 요리를 할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요 이게 잘 안 먹는 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를 먹듯이 대중적으로 먹었을 때 맛이 있을까? 먹어도 되는 걸까라는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보통 게를 잡으면 간단하게 먹은 게 바로 라면에 넣어서 라면 육수를 내는 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의 일부는 라면에 넣어가지고 육수를 낼 거고, 그리고 제가 많이 먹었던 거 뭐예요? 바로 튀김입니다. 근데 보통 튀김에 제가 튀김가루 묻히고 양념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런 거 없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소금만 살짝 쳐가지고 튀겨보고, 그리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개요리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그렇죠, 바로 에어프라이입니다. 에어프라이기도 소금만 살짝 쳐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해가지고 한번 맛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먹은 사람 있어? 블로그에서 딱 한 명 봤어요. 뭐래? 후기는 안 나왔어요. 이미 다 튀겨놓은 상태에서 글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 먹어도 되나요? 내가 봤을 때 먹으면서 글을 올리셨을 것 같거든. 그 다음에 글 올라왔어? 아니 어떡해.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요 녀석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플라이어래. 자, 여러분, 일단 요 녀석은 조간대에 사는 녀석들입니다. 바위 위나 요런 데에서 살고 있는 애들인데 털기랑 비슷하게 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배나 이런 곳은 굉장히 깨끗해요. 왜냐면 얘네가 뻘 이런 데를 뒤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한 해조류만 있는 바위에서 해조류만 퍼먹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배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래도 요런 개들은 요런 칫솔로 무조건 조져줘야 돼. 와, 저 야, 그리고 바로 조져. 자, 여러분, 이게 깨끗이 씻었으면은 이 물주머니를 한번 터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한번 찢어볼게요. 어이, 뭐야? 뭐야? 롯. 아니야, 생식기가 아니잖아 이거. 롱이라고 해야지. 롯 여기까지 나오면 어떡해. 나오는 거 보이지? 어, 뭐야, 내장? 모르겠어. 터졌다. 자, 일단 여러분 안에서 롱이 나왔어요. 롱이 나오고, 자, 뭐, 아, 내장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 왜 살 같냐, 맞지? 얘네 탈장한 거 아니야? 아니요, 탈장을 해야지 먹으려면. 여러분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안에 살결 같은 게 있어. 요게 등껍질에 있는 대신 얘네 엉덩이에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내장 냄새나? 내장 냄새가 뭐냐면요, 개 등껍질 냄새가 나요. 그럼 혹시 내장이 여기에 있나? 이런 이론으로는 여기 등에는 내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한번 확인 바로 해보도록 하죠. 열어버려. 없어. 저건 뭐야, 검정색? 이게 내장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이야, 씨, 등껍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등에 살짝 지금 가운데 뭐가 있는데, 자, 이거 한번 빼볼게요. 그냥 가운데 뭐 살짝 내장이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보통 개들을 등껍질 까면은 등껍질 안에 내장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걸로 밥 비벼 먹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는 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깐 거를 보면은 다 살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살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한 녀석은 일단 튀겨 먹을 겁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거는 안 튀기고 여기 알 수 없는 요 내장 주머니 그대로 통째로 에어프라이기에 넣어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육수 또한 마찬가지예요. 통째로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개들 싹 다 목욕하러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깨끗이 씻어줬으면은 육수로 내거나 적당히 딱 다섯 마리 하고 여기 에어프라이기 나머지는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튀김으로 할 녀석들은 어차피 다 손질을 해야 되지만 에어프라이기랑 육수로 낼 녀석들도 손질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날주머니를 한번 만져보니까 롱이 쭉 나왔잖아요. 다른 녀석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를 살짝 누르면은 이거 봐, 아까처럼 장기가 나오고 쭉 잡아 당기면은 요렇게 빠집니다. 민물가재 손질할 때 끝에 꼬리 쪽 가운데를 뚝 끊고 살살 당기면은 가재 내장이 쭉 딸려 나오거든요. 그런 식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손질 마저 해주도록 할게요. 와, 나 그거 좋다 할 것 같아. 아, 배, 아, 배. 냄새 이상해. 무슨 냄새나? 네 냄새. 나야? 엉덩이 냄새나. 자, 여러분, 이렇게 육수용, 에어프라이어, 튀김용이 다 완성됐으면은 먼저 튀김용이랑 에어프라이기용은 물기를 먼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가라, 뽀지. 자, 그리고 나머지 육수를 먼저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데미, 테이! 그리고 바로. 이잉 저 전기야! 라고 구독자분이 시켰습니다. 제 잘못 아니죠, 분위기 개 싹친 거. 물 안 부었네. 하나 둘 셋! 어때야! 그렇지! 자, 이렇게 다시 올리고 롱고 뺀 녀석들을 싹 다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건데 넣기 전에 요거 이제 슬슬 끓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 계란 똑같이 붉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각각로에 열이가 있을 때 각각로이들이 붉어지잖아요. 어느 성분 때문에 그러는지. 키토산! 그러니까 왜 처음에 그걸 알려줘서 내 머릿속에 키토산이 아니거든. 근데 옛날에 키토산 알려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키토산이라고만 해. 잘못된 정보를 제가 알려줘서 그래요. 처음만 기억해. 다시 생각해. 처음이야, 지금 처음이야. 아스타잔틴. 아스타잔틴. 그렇지, 한다. 아스타잔틴! 질문을 안 던졌잖아. 빨리 해야지. 안에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아무튼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애들이 열을 가하면 빨갛게 되는 겁니다. 르마트. 근데 키토산은 뭐야? 내가 어떤 블로그에서 잘못 보고 댓글로 개혼났었어. 자, 여러분, 이제 이거는 에어프라이기에 넣을 건데 넣기 전에 간단한 소금질만 딱 하고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뒤집어서 넣어줍니다. 이 게를 찔 때도 뒤집어서 넣어야 내장이 안 흐르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다 기름 넣을 때는 제가 혈압이 좀 올라가지고요, 올리브 오일이 혈압 낮추는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안 돼요. 엑스트라 퍼센트인 올리브 유. 한 번에 쭉 해 그냥. 남자답게? 됐어. 아이씨, 왜 마리오네트야? 들어가라. 닫아봐서 15분. 렛츠고 파이어! 자, 여러분, 이제 요 녀석들을 튀겨줄 겁니다. 루라리레티! 그리고 바로 파이어!
로 할게요 그냥. 혹시 여러분 여기서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다음 영상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맨 이런 거. 아 진짜 너 같은 전기 사람... 파워 뭐 이런 거. 아 약간 언더팡에 100만 볼트 약간 다 포켓몬 봤으니까. 나는 다른 거 봤는데 고슛. 아씨. 자 여러분 그리고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쉐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거 튀기는 거, 막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그거 하나씩 넣어야 돼, 이렇게? 어, 다 넣고 그냥 닫아. 사람들한테 안 보여줘? 비밀이야. 엄청 붉어졌지, 순식간에. 어. 근데 얘네가 집게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낮은 불에서 천천히 오래 튀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그냥 걔 내장 냄새 나. 그러니까. 어. 자, 이제 수저로 위에 이 거품들 있죠? 이런 거는 걷어내는 게 좀 깔끔합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마셔. 와 완전 걔 내장 냄새인데 진짜로? 이거 진짜 너무 혁명 아니야? 만약에 진짜 이게 걔 내장이면? 이제 걔들을 여러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완전 색이 지금 장난 아니지? 자 여러분 이제 라면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 라면이 집에 항상 구비가 돼 있다가 이번에 구비가 안 돼 있는데 촬영을 시작하고 알았어요. 라면이 없다는 거. 하지만 컵라면이 있습니다. 이 컵라면을 끓여서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신라면 바로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그리고 라면 스프 들어가라. 오우 쉣. 자 여러분 지금 튀김이랑 라면 싹 다 됐거든요. 자 요건 바로 턴오프. 와우 꽃게랑 같아. 오 꽃게랑 같네. 야 얘 꽃게 롤모델 맞네. 시골에 둘이 살면 다른 사람 의견 들을 게 없어. 단정 바로 지어버려. 진짜 꽃게랑이다 그냥. 맞지? 어 맞네. 자, 여러분 지금 보면 다 된 거 같거든요. 바로 열어버려. 와우 우와 이거 봐봐. 엉덩이 밤 아니야? 밤이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시투성 어리게 라면 튀김 에어프라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라면 먼저 먹어볼게요. 뿌니까 우와 냄새 이거 그냥 걔 내장 라면이야.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내장이 맞아요 여러분. 국물 와 우와 초베르. 걔 내장이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장 라면 맛이 나요. 너 한번 먹어볼래 이거? 주룩주룩. 맛있어. 국물 한번 먹어봐. 그 무슨 라면 맛 나잖아. 내장 맛이 다 안 나. 맛이다. 제가 봤을 때 내장이 맞는 거 맞아요. 내장 맞네. 근데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일반 개에서 나올 수 없는 육수. 왜냐면은 일반 개에서 내장 나와봤자 육수 엄청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 몸에 반이 내장을 느끼기 때문에 내장 육수가 엄청 많이 나오고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아 자기 혼자 밥 먹네. 먹을래요? 어휴 씨. 우와 이런 맛이죠.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맛있어. 다 먹었다. 뭐야? 아 다 먹으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게 뭐냐면요 정말 육수가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게는 확실합니다. 이때까지 넣어 먹을 라면 게 중에는 정말 최고입니다. 다음은 꽃게랑. 꽃게랑입니다. 꽃게랑. 자 일단 요 작은 거 먼저 먹어볼게요. 제가 봤을 때 집게는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일단 몸통 쪽 있죠. 여기 살 있는 부분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어. 꽃게랑이야? 맞네. 형님 다리 껍데기가 좀 센데 맛은 진짜 맛있어요. 자, 한번 다리를 떼고 먹어볼게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근데 뭐가 먹을 게 아니 먹을 게 없어. 어쩔 수 없는데 이 작은 양에서 정말 맛있는 맛이 납니다. 초베르. 굴을 안 찍어 이러면 쫄짱게보다 맛있어요. 제가 예전에 많이 먹었던 쫄짱게 튀김해가지고 막 동남아 별미처럼 먹은 거 있죠? 훨씬 맛있어요. 다리 한 번만 깨물어봐. 집게 다리? 어. 방금 뜯었거든요? 살 보이지? 살이 있는 게야 이게. 이거 봐봐 안에 지금 살 꽉 차 있잖아. 뜯어볼까? 이거 봐봐 이 줄기가 나오는 거면은 킹크랩이나 이런 데서 줄기가 나오거든?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 한번 깨물어봐. 응, 깨져? 잘 깨져. 자 안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이거 다 살이야. 오. 보이지? 어. 야, 씨. 여러분, 이거 안에 다 살입니다. 어, 이거, 야, 집게 먹을 수 있겠다, 이거 찌면은. 이렇게 긁으면. 자, 이거 다 살입니다, 살. 개맛있는데? 왕개과가 맛있나봐. 이게 진짜 여러분, 맛은 살 없는 킹크랩 같아요. 분해하는 것도 비싸요, 킹크랩이라. 이거 먹으면. 우와, 씨. 보여? 응. 먹어볼게요. 초배! 미친 개를 찾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쫄짱게 잡아먹을 바에는 요거 잡아먹은 게 저는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개를 발견한 느낌이라서 너무 기분 좋아요. 단점이 있어. 정말 간드러지게 쳐먹어야 돼요. 그게 단점이긴 한데 살도 맛있고 집게도 맛있고 너무 맛있습니다. 살만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요거 현타 개빡세게 오네. 근데 여러분 정말 맛있는 게 애살이에요. 자 요거 먹어볼게요. 초베르.
진짜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게입니다. 근데 기쁘다. 제가 갑각류를 잡아서 먹는 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알 수 없고 정보도 없는 게를 잡아가지고 먹는다는 게 너무 기쁜 거, 너무 행복해요, 진짜. 이거 한번 먹어봐. 트룹트룹. 어때? 맛있다. 고소하지? 밥 반찬으로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최고다, 최고. 자, 여러분, 다음은 바로 에어프라이입니다. 요게 여러분, 밤같이 돼버렸거든요? 이게, 그냥 빠졌다. 내장. 엉덩이 다 빠졌네, 내장이. 이거 봐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내장이 지금 익어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빨아볼까? 내장이다. 우와, 내장이야. 어쩐지 그래가지고 라면에 넣었던 게 진짜 내장 맛 무조건 난다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얘는 내장을 등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엉덩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요거 진짜 잡아가지고 똥 뺀 다음에 밥에 다 짠 다음에 볶아 먹으면 내장 볶음밥인 거예요. 비주얼이 좀 그렇다. 확대하지 마봐, 그래요. 보이시죠, 여러분? 새똥 같아. 자, 그러면. 알겠어. 자, 네. 보세요, 여러분. 뭐 같아요, 내가? 상, 와사비? 상, 왜요? 근데. 우와, 엄청 진한 내장입니다. 요거 한번 씹어볼까? 아니. 제가 씹었는데도 여러분 엄청 질긴 주머니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 터뜨릴 때는 금방 터졌는데 지금은 힘을 주고 있는데 안 찢기는 거 보이죠? 엄청나게 딱딱하게 이제 찢긴다. 와, 이런 막으로 돼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자, 일단 그러면 에어프라이도 한번 먹어봐야죠. 어이구, 잘 익었네. 얘도 여기 딱 뜯어서 먹어볼게요. 초베르! 아까는 약간 기름이 안에 잘 고여있어가지고 쭉 터지면서 느끼한 맛이 좀 나는 거였거든요. 얘는 엄청 담백합니다. 그리고 요 다리 있죠? 요 다리도 바싹 터있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리 먼저 먹어볼게요. 야, 개쩐다 그냥 이거 다리. 안 먹을래. 아, 제발. 털이 있잖아요. 먹지마. 주방이 없었으면 먹어보라고 했을 텐데 털이 좀 빠지네요, 손에. 근데 입에는 그럼 평화스러움이 느껴지진 않아요. 오케이, 먹는 방법을 알았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똑 떼면은 내장 주머니가 나오잖아요. 앞에 집게를 두 개를 똑똑 떼줘요. 여기다가 이제 요 내장을 요렇게 넣는 거지. 와사비처럼. 보이지? 자, 요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초베르. 개쩔어, 진짜 그냥. 이거야! 제가 이때까지 컨텐츠를 하면서 이렇게 흥분한 적이 없어요. 이거는 뭔가 제가 발견한 느낌이었어요. 개꿀 보기 싫지? 아, 나 진짜 그만하고 싶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개꿀 보기 싫으실 거예요. 하지만 진짜 리얼 팩트, 이게 작은 킹크랩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여러분, 꿀 보기 싫은 영상 계속 봐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가시조성 어리게 혹시나 해루질 하시는 분들 잡으시면요. 저처럼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파이어!